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관련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입시 비리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쌀쌀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저녁 퇴근 시간 무렵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가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는 선언문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교황청은 하느님은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 속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61%, S&P 500 지수는 0.45%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